손님 오실 건데 아마 네 이분이 이렇게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네 바로 그분 저희 박효신님 모시겠습니다. 네. 내가 갑자기 살짝 떨려. 저도 떨리네요. 네. 여기 지금 함성 소리를 듣자. 와, 갑자기 카메라들.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아깝지 않으세요? 눈으로 실컷 봐야죠. 왜냐면 사진은 얼마나 많이들 앞으로 보시겠어요. 노래할 때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근데 아실 거야. 사진 찰칵찰칵 안 하시겠지. 그죠? 네.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 아닙니다. 네, 인사를 드릴까요? 아, 맞다. 예. 네. 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가수 박효신입니다. 정말 예상을 했지만 제가 박효신 씨 콘서트에 제가 놀러 온 느낌이 나요. 아, 저는 이 자리가 네. 오랜만에 네. 이런 무대에 올라와가지고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요새 계속 연습실에만 있어가지고. 맞아요. 예. 근데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솔직히 제가 SNS도 쓴 적이 있는데 솔직히 그냥 저희 출판사에 네. 내가 그냥 박효신 씨한테도 얘기도 해봤어 라고 생색내려고 얘기했는데 돌코 오케이 해주신 거예요. 아, 그럼요. 누군데요? 그래서 일이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왜냐면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효신 씨는 공연을 앞두거나 앨범을 앞두고는 절대 다른 스케줄을 웬만해서 잡지 않으시고 목 관리에 잘 못해서 아니야 두 가지는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그게 좀 결벽에 가깝게 철저하신 분이라 네, 그래서 좀 저 소리에도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신다고? 되게 저는 정말 무슨 로또가 당첨된 기분이고요. 아, 왜 그러세요? 근데 되게 어색하네요. 작업할 때 편하게 있다가 네. 이렇게 마이크 들고 얘기하려니까. 아니요, 전 사실 작업할 때도 사실 되게 좀 부끄러웠었어요. 아, 네. 아, 그랬어요? 네. 아, 좀 몰랐는데. 왜,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되게 막 이렇게 어른인 척 막 포스 있게. 네, 그렇죠. 했지만 속으로 벌벌벌벌벌 떠. 왜냐면 당연히 그냥 되게 가사 하나 써주세요 하면은 되는 분이잖아요, 당연히. 근데 뭐 그때 왜 황세준 대표님이랑 같이 막 되게 좋은 밥을 밥 사주시면서 먹고, 가사를 앞으로 막 부탁드릴 것 같다고. 네네. 그리고 아,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밥 안 주셔 사주셔도 저는 열심히 쓸 수 있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 곡은 어디 갔나요? 아, 그 노래요? 어디 갔어요? 혹시 언젠가 혹시 나올 수도 있을지 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 이제 녹음이란 게 그렇거든요. 여러 곡이 준비가 되고 그 중에 극히 완성도가 완벽한 곡들만 여러분은 이제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Shine Your Light도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고 이 얘기를 꼭 그리고 하고 싶었어요. 제가 스물 한 대여섯 살 때쯤 직장인이었어요. 여기 오신 분들 제 책 거의 다들 읽으셨죠? 이번 제가 왜 모바일 콘텐츠 회사에 일을 썼다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 회사에 있을 때 효신 씨가 당연히 그때 가수셨고 그때 좋은 사람을 전호하셨을 아, 때였어요. 네. 그래서 23살 그러셨어요? 그쵸.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KTF에서 당시 드라마라는 브랜드를 런칭했어요. 기억나세요? 드라마라는 브랜드를 런칭해서 제가 해당 타겟에 맞는 가수, 즉 박효신 씨의 신곡이 나왔을 때 오프라인 공연도 뭐 티켓 같은 거 선물하고 기억나요? 네, 기억나세요? 드라마 콘서트 KTF 네네네 한 번밖에 그런 걸 안 해가지고 연이 있구나. 그거 제가 담당자였다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안 나세요? 안 나세요? 그때 뭐 그니까 아니 지금도 예쁘신데 저 말을 잘못 걸려요. 다시 주워 담을게요. 뭐 아닌데
근데 제가 저는 그러니까 제가 북콘서트 때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하고 옛날에 뵌 적 있어요 라고 눈 띄웠었어요. 그래요? 했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거는 그때는 저는 당연히 어떤 모바일 콘텐츠 회사 그냥 일개 직원이었죠. 대리도 아니었을 때죠. 근데 갔는데 영상 찍는 사람도 있고 뭐 직원들이 한 3명 갔었어요. 저 포함. 근데 보통 그런 가수분들이 녹음할 때 가고 그러면 굉장히 민감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녹음할 때 뭐를 그런 사이드적인 홍보 일을 잡는 것은 원래 가수한테 실례인데 어떻게 그때는 또 모바일 홍보 좀 되시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이제 매니저분들은 막 이제 나가세요. 뭐 부스 안에 들어가서 촬영하시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소리야 부스 안에서 촬영을 해야 그림이 나오지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인사도 막 밖에 막 녹음실 밖에까지 막 나와서 해주시고 그 영상 촬영하시는 남자분이 있는데 막 그분 그것도 뭐 너무 많은 얘기 나눠주시고 그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녹음실에서 막 촬영하고 막 자켓 촬영하는 데도 갔었어요 심지어. 근데 멀리서 찍고만 가겠다고 했는데 막 굳이 와서 인사를 그러니까 저 카메라 하는 분이랑 친해지셔가지고 그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실 낯선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친절할 수가 없어요 가수는 그 에너지가 그렇게 그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때에 친절하셨던 정도와 제가 그리고 십몇 년 후 저한테 가사를 써달라고 하면서 밥을 사주시려고 식당 너머에 있어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모습 말투가 똑같으셨어요. 그러니까 좀 어리버리하죠. 똑같은 예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해서 막 더 막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없고 그냥 그때의 매너와 지금의 매너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 저는 되게 본 적이 없었거든요. 훌륭한 분이시라는 거 이 얘기를 듣고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더 예쁘신 것 같아요. 그죠? 진짜요? 아닙니다. 그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너무 아무도 모를 때여가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아실 때였어요. 이미 톱스타 셨어요. 충분히 처음부터 톱스타 근데 있었어요. 진짜 그런 생각을 저는 못하는 게 참 다행이라 생각해요. 저는 진심이 예. 그때 가능해요. 아니 겸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제가 만약에 아 나 진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 그건 그래요. 좀 이렇게 좀 대충 할 것도 대충 하고 맞아. 해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소문이 자자하시죠. 정말 가장 어려운 왜냐면 이유가 하나요. 못해서 더 잘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아니 요즘 다 너무 잘하잖아요. 색깔도 너무 좋고 어떤 위대한 작가가 그런 말을 했었어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의 겸손은 때로는 오만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거기 들어가나요? 잘하는 사람으로?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가식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근데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도 유일하게 리허설을 혼자 세네 번을 하신 거예요. 계속 보통 다른 분들이 이렇게 체크 탁탁 하고서는 네 좋습니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만요 뭐 하고 소리를 어떻게 뭐 전문 용어 막 쓰면서 잘 부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되게 오랫동안 굉장히 잘하는 그 삼각형에서 맨 꼭대기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요 상상하는 것보다 한 200배 정도는 노력을 하면서 살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위대한 가수님. 아 위대한 작사님. 영광이에요 제가. 아 계실 때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네. 아 팬분들께서. 네. 근데 효진 씨 노래 부르고 가버리실까봐. 그니까 안 돼요 가시면. 약속을 딱. 약속 하시죠. 네. 네.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다가 우리 며칠 있다 보잖아요. 이제 뮤지컬 연습 중이에요. 알죠. 그래서 제가 맞다. 제가 제 사비를 들여서 뮤지컬 티켓을 두 장을 구했어요. 그게 선물에 포함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끝까지 계셔야 받아줄 수 있는. 자리도 심지어 굉장히 좋고요. 그게 구하기가 불가능했었는데 네. 제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다리고 사람을 막 수문해서 감사합니다. 샤이니얼 라이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아, 네, 그러니까요. 아, 네. 그 영국의 마마스건이라는 밴드의 보컬 앤디 플랜치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저랑 인연이 돼서 한 몇 년 동안 계속 작업을 해왔어요. 이번 제 앨범. 그래서 그 중에 한 곡이에요. Shine Your Light라는 곡이요. 그리고 이 노래는 이제 처음부터 저랑 상의해가면서 어떤 분위기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죠. 다른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만드는 노래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다가 김이나 씨의 또 멋진 가사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표현들이 그 노래랑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네. 그래서 열심히 작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걸렸던 노래예요. 한 2년 됐고요. 그 2년이죠. 2년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드디어 빛을 보게 된 얼마 전에. 그러면은 네. 우리 그날 몇 시간 동안 왜 막 얘기하면서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도 발라드. 혹시 한 2년 뒤에 혹시 발표됐을까? 이때도 제가 좀 기대해도 되나요? 아니, 저는 사실 그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 얘기를 우리 막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쫄르세요. 효신 씨랑 몇 시간 얘기해서 네. 만든 효신 씨 이야기를 그냥 네. 제가 옆에서 도와서 쓴 건데 진짜 막 거의 눈물 참아가면서 썼던 가사인데 얘기하면 안 돼요? 저 괜찮아요. 우셨다고? 네. 저 울었잖아요. 진짜. 네. 우셨어요. 참았다고 그랬는데. 참았다고 거짓말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창피해가지고. 많이 우셨는데. 잘 울어요, 제가. 잘 우세요. 네. 아니, 원래 우는 게 도움이 된다더라고요. 스트레스 푸는 게. 네, 그럼 울고 나서 한 5분 뒤부터 되게 즐거워하셨어요. 네. 제가 좀. 안 보이는 병이 있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가사는 저는 한 120% 만족을 하는데 네. 멜로디가 아직 좀 이제 더 확신을 아직 못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네, 아직 보류 중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죽어버린 건 아니죠? 아니요. 숨을 거둔 건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와 함께 했는데 아니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왜냐면 본인이 할 이야기가 많은 가수분들이 계시고 그냥 아예 이미지를 내 이야기를 넣고 싶지 않아 하는 가수들이 있어요. 그거는 둘 아주 다른 성향이고 둘 다 아티스트형인데 이제 본인 이야기를 조금 섞고 싶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횟수가 쌓여야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효신 씨의 경우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너무나 너무나 그래서 야상한 가수도 보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드나 봐요, 제. 네, 제 앞에서. 아니 이제 전에 이 가사를 대하는 느낌하고 지금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무엇보다 중요하게 느껴지는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 가사 한 마디가 이 노래를 굉장히 어떻게 흐름을 바꿔주고 또 그 가사 한 마디로 인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살아가면서 늘 사랑 얘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 또 이렇게 또 힘이 되는 노래들이 필요한데 그걸 또 아무 노래나 또 갖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참 적절하게 이렇게 잘 쓰고 싶은 생각을 늘 점점 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그냥 어떻게 하면 가슴 아픈 사랑 얘기가 될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한 사랑 얘기가 될까 이런 초점이 있다가 그냥 대중가수라는 그 딱 고정관념 안에서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노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더 제가 그런 가사를 쓰는 것도 의미가 있고 좀 사랑 얘기도 제가 경험하는 또 다른 사랑의 얘기를 좀 넣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나이 드니까 제가 그리고 그 나이와는 결부를 넘어지지 말아주세요. 그럴까요? 네. 저는 아직 10대 가사도 써야 되는 사람인데 자꾸 나이 들게 그런 맞아요. 얘기를 쓰고 맞아요. 싶으신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근데 약간 좀 요즘 들어서 굉장히 밝은 노래를 하고 싶어 그때 당시 그러셨어요. 밝은 노래 그리고 내가 들어서 내가 위로
받을 수 있는 가사를 만들고 싶어졌었어요. 샤인 유어 라이트도 그래서 듣는 사람도 나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나는 부르면서 아픈데 사람들은 들어서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하셨고 그랬었다면 이제 나도 좋아하고 듣는 사람도 좋은 거 부르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샤인 유어 라이트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거의 제 노래 중에 축가 제이가 이제 들어올 때 할 수 있는 노래가 없어. 진짜? 아무 해줄 수 없는 일은 볼 수 없잖아. 그치. 뭔가 어떤 가사가 잘 진행되다 결국은 헤어지고. 먼 곳에서. 그쵸. 바보. 바보. 제목 들으면 좋은 사람 딱 좋은데 헤어져도 슬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그래요. 가사들이. 추억은 사랑을 닮아도 되게 제목만 보면은 추억은 사랑한다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제 벌써 헤어지고 나서. 그쵸. 그 뭐 노래들이 뭐 다 그래요. It's you. 당신이라는 딱 이 제목 들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또 예. 근데 그게 있어요. 이게 이 사람한테 이 되게 슬픈 얘기하는 거 노래하는 거 듣고 싶은 사람이 많은 가수도 있는데 효진 씨가 20대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되게 효진 씨 되게 슬픈 노래를 하는 거를 자꾸 어렸을 때 왜 그랬을까요? 되게 그렇게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없었죠. 이렇게 되게 그냥 톤 자체에서부터 슬픔이 막 이렇게 압축돼 있는 가수가. 그러니까요. 정말 어떻게 그 우리 때 무슨 어렸을 때부터 힘들어서. 근데 좀 네. 이제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되게 좋아요. 이렇게 막 그거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하지 않고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 그리고 축가로 쓸 수 있는 노래가 됐어요. 그게요. 저는 진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 제가 앞에서 토크 그만 노래 시작이라고 자꾸 표를 들어서 그래도 제가 한 2분 더 끌었어요. 네, 오늘 정말 다른 데서 못 보는 엄청난 무대입니다. 그죠? 저 공연 때 이후로 이렇게 예, 불러본 게 처음이죠. 예, 이 노래 발표하고 나서 처음 불러본 것 같아요. 네. 저는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